할렐루야. 오늘 묵상 듣던 말씀은 민수기 9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의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열넷째 날 해질 때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그들이 첫째 달 열넷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열넷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게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길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언약의 땅을 향해 거룩한 믿음의 행진을 내딛는 과정 중에 겪는 두 번째 유월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유월절은 이미 1년 전에 있었던 애굽에서의 장자의 죽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마 첫 번째 유월절도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으셨다면 그 절기를 지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출애굽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제정하시고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절기를 정하시고 또 그것을 지키라 명하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땅은 광야입니다. 모든 것이 열악한 환경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오늘 본문처럼 유월절을 지키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순히 무거운 짐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지만,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해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 명하신 것은 이 절기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절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깊고 풍성한 영적인 교제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절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유월절을 매년 정한 시간에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다시 말해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그 절기를 다시 말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잊지 않기 위해 매 절기 때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출애굽의 감격이 담긴 절기를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지키라는 것은 광야 같은 여정길을 지날 때 때로는 지치고 힘겨울 때 우리의 무기력한 신앙과 또 직관적인 예배, 확신 없는 구원을 떨쳐버리고 확신이 넘치는 믿음의 생활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언급한 표현처럼 나는 너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정기적으로 지킨다는 것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또 고백하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 유월절은 3절 말씀처럼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대로 지켜야 합니다. 내 생각과 경험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할 때 또 하나님의 뜻대로 베풀어진 그 구원의 은혜에 집중하게 될 때 1년 전에 있었던 유월절의 감격이 또 구원의 은혜가 다시 한번 기억되어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지 그들은 다시 한번 떠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자손 대대로 이어지길 원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하신 이유처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고 또 그것을 기념하며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나 여호와가 앞으로 너희의 모든 삶을 책임질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애굽에서 종의 신분으로 드렸지만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은 자유인의 신분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메마른 광야라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를 경험한 성도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또 과거 가운데 베풀어진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은 어떤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뿐입니다. 그렇게 비록 광야 같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명하십니다. 지키라. 그렇습니다. 성도는 어떤 경우의 수 앞에서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잊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참된 예배자로 서십시오. 아무리 내가 처한 환경이 열악해도 말씀대로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문제 앞에 모세의 태도입니다. 8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그렇습니다. 모세는 어느 것 하나 자기 뜻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쭈고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킬 때 부득이하게 유월절 규례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와 하소연을 합니다. 본의 아니게 시체를 만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즉시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대답을 하나님께 여쭤보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모세에게는 리더의 권위가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 있지만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미리 정해진 기간 마음에 새기고 지켜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득이하게 지키지 못한 자들 역시 한 달 뒤에 꼭 지켜 하나님 백성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모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됐다는 것입니다. 그 뜻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하루 어느 자리에 있든지 구원의 기쁨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비록 그 자리가 광야라 할지라도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에 기억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놓인 문제와 갈등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 구하십시오. 때로는 당연해 보이고 또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모세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라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기쁨을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앞에 놓인 문제까지라도 그 문제의 경중을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게 하시고
기도보다 성년보다 앞서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